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집중과 도전이 있는 새해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닮게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2023년 원단의 말씀으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어 열방을 얻는 이 37을 망들어서는한 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통한 어일 위한 통로가 바로 3인 1조 3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터 운동과 또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천 망대 운동, 또이37 현장의 장막터를 넓히는 이 37치 운동을 통해서 일만 예배 출석 성도와 또 4천 개 현장 말씀 운동, 또237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응답을 체험하기 위한 플랫폼이 어 바로 나의 영적인 장막터와 또 업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나의 어 영적 장막터를 어떻게 넓힐 것이냐. 바로 강단의 말씀과 24 소통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52주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초월하는 25영원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수 있다. 그리고 나의 업의 장막터 또한 넓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넓힐 수가 있느냐. 직장과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237라라 또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빛의 경제와 또 복음의 경지 경제, 또렘넌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고 또 모든 렘넌트들은 어, 영성과 전문성의 장막터를 넓히는 CVDIP의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며 도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삼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네, 영적인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집중과 도전하는 어, 영적 자세였습니다. 어, 집중이라는 말은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한 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완전히 우리나는 어, 것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며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 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2024년 집중과 도전이 있는 그 영적 자세를 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장막터를 넓혀서 시대적 언약적 기념비적인 네, 그리스의 절대 제자를 스님 받게 되시길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 실현에 집중하신 예수님입니다. 어,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어, 먼저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뭐냐?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현장마다 각종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알수 없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귀신에 시달리던 자들까지도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계속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고 또 이스라엘 전역으로 예수님의 그 소문들이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나 하는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 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미쳤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처럼 그냥 미쳤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 발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어,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리며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미쳤다라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대한 집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사역에 집중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 악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까지 꾸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대히 천국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정말 미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찌됐던 간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질적인 미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사도행전 2 6 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결박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 양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게 아니다, 참되고 온전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어, 26장 29절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도 당시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무디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집중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메시아를 작곡한 헨델도 그 곡을 작곡하기 위해 20여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0여일에는 그 시간 동안 헨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완전히 그 작품에 어, 집중했던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어, 에디슨도 어, 발명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르고 굶는 것이 네,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어, 굶어서라도 이들처럼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네, 지금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2024년 그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집중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처음에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 영원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집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2024년 반드시 성취될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집중하는 본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도전입니다. 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 오데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놀라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동생들의 예수님을 찾는다 라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지금 안 그래도 미쳤다 라는 소문이 나에 있는데 아들을 찾아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오빠를 향해서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내 어머니가 누구냐 누가 내 동생이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참 어, 마음이 저랑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이 얘기가 정말 사실이구나 아 얘가 진짜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아 이런 불류자식이 있을 수 있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단순히 문자글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르 자식이 따로 없겠죠. 그런데 이어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 주변으로 둘러앉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과 35절 말씀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어머니 이니라 하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 물론 육신적인 피가 섞인 가족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 관계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새로운 가족이 될수 있는 조건은 단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 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서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이 더욱 강조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을 발세불의 어,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모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 아니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쫓아낸다라는 게 말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 양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들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어, 한마디로 다른 죄는 다 용서될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심령을 감동시켜 회개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사의 6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원사역을 회방하는 것, 쉽게 말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따라서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영적인 집중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원리스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주아주 아주 어,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사무직의 그 언약이 나를 통해 불신 영혼들에게 어, 전달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는그 믿음의 도전과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스케일을 체험하면서 또 교회의 직분의 그 장막터가 또 나의 모든 산업과 학업의 장막터가 그리고 또 나의 영성과 전문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증거가 있게 되, 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어, 단임 목사님께서 뜨거워야 움직이고 어, 미쳐야 내 것이 된다라는 책과 함께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이 책에는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어, 한마디로 제대로 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미쳐봐야 10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쉽게 한마디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와 또 거기에 필요한 전략과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고야만은 열정과 또실제적인 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마도 제가 이 책이 출판 출간되었을 그 즈음에 제가 분명히 이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네, 물론 그 내용이 지금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한데.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좌우명을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되돌아봤을 때 후회할 것 같으면 당장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안 하고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고 나서 후회하자.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 이런 생각들과 또 과거에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네 계실 줄 어, 압니다. 아 내가 그때 그분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더라면 네. 2024년에는 정말 2024년 올해에는 이러한 후회 없이 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뜨거운 마음과 영적인 집중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장막터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원단의 말씀을 성취될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생각에서 머무르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결단하고 즉시로 순종하여. 2024년 누구보다 장막터를 넓히면서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